일로서 만난 건 95년도에 부대변인 맡으면서 된 거고요. 뭐 그전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먼데 있는 분이고, 학생운동하고 또 사회운동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현실 정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뵐 기회는 없었죠. 김근태 선배가 95년도에 민주당에 입당할 때 정치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김근태 선배는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팀을 만들었어요. 김근태 선배를 돕기 위한 팀. 소수입니다. 김근태 선배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참에 95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당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추천을 받았죠. 당연히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뭐 김근태 선배가 이것도 안 하면 다시는 안볼것 같은 분위기로 등을 떠미셔서 할수 없이 갔습니다. 오랜 세월의 역사가 있죠. 예. 박전 대변인이 김근태 그 당시 이제 선배에게 여성 부대변인 추천해달라 그래서 저를 추천하셨고 이력서를 들고 갔는데 이력서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저한테 그 대변인실을 맡기고 지역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특이하다 그런 생각했죠. 그리고 세 가지만 하라 그러셨어요. 연합뉴스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밥은 기자들하고만 먹고, 항상 그 기자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잘 지켰어요. 좀 밑도 끝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그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새삼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고, 한 번도 못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그 용감함은 뭘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대단히 장점이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언론을 빌리면 참패했죠. 저희가 80석을 못했으니까요. 95년 지방선거에서 조순시장 당선을 포함해서 황색 돌풍이 불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DJ의 그런 유세 복귀 때문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계 복귀를 하신 건데, 96년 총선에서, 정말 뭐, 참담한 성과를 낼 수, 그런 성과를 내니까, DJ는 다 끝났다, 이런 분위기였죠. 진력을 다해서 유세를 했는데,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근데 처음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고 처음으로 열리는 의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의총이었는지 중앙위원회였는지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아주 특이한 복장을 하고 이제 나타나셨어요. 아래 위에 흰 양복을 입으시고 검은 와이셔츠에 엄청 화려한 넥타이를 매시고 연예인같이 그렇게 하고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복장을 보고 사람들이 다 속으로 웃는 거죠. 약간 놀래고 웃는 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시리에 빠져 있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탁 뭔가를 던지는, 나안 죽었어. 뭐 이런. 응? 뭐, 이제부터 다른 판이 열리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예고편 같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걸, 저는 그 뒤로도 그 복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옷은 또왜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7년 대선까지 가는 그 1년 반 동안,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아무래도 안 된다. DJ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많았죠.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나중에는 조순시장, 뭐, 이런 분들도 대선 출마를 했지만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6령, 7령, 뭐, 엄청 후보가 많고,
야당은 사실은 후보가 없고 오로지 DJ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티 DJ 하면 일제히 하나로 뭉쳐지는 당시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마법의 열쇠 같은 DJ가 나서는 순간 그 반대편으로 뭉쳐지는 그런 것들을 넘어섰어야 했던 거죠. 대선 후보는 뭐 워낙 DJ로 정해져 있던 거고 내부에 경선이 있었지만 워낙 격차가 크니까 경선이 문제가 아니라 DJ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패배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건가? DJ를 지지하고 또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DJ에 대한 그런 어떤 배타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서서 갈수 있는가? 뭐 그런 게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87년 물론 뭐 71년 대선 이후에 더 쉬워진 그런 빨갱이 뭐 그런 이미지도 있고 87년 대선 과정에서 DJ가 포기하지 않아서 대선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나마 야당 후보를 지지할 사람들이 오히려 DJ가 당선되면 내 손에 장을 쥐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이게 옆 동네 아예 반대편 쪽의 비판이나 증오는 그렇다 치고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 그런 질시와 증오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상대방 쪽에서 어떤 카더라 전략을 쓰냐 하면 DJ가 당선되면 국장 치른다. 임기 중에 국장 치른다. 참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다가 그런 것들을 유포시키지만 그때는 2인 1조로 해서 부동산 사무실, 미용실, 목욕탕 이런 데로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이름 되면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당시 여당의 기획통이 있어요. 그분이 카더라의 아주 대가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2인 1조로 해서 한 선거구에 5명만 풀고 임의용실 갔다가 저부동산 갔다가 목욕탕 갔다가 하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 말이 발이 달려가지고 2, 3일이면 쫙 퍼져요. 국장 치른다더라. DJ가 당선되면 군인들이 총 들고 나온다더라. DJ가 당선되면 골프장은 다 없어진다. 뭐 그런. 매일 이제 한그 주기가 있어요. 던져가지고 퍼트리고 다음 이슈로 다음 그 흑색선전으로 넘어간.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죠. 건강검진 결과, 건강하다, 문제없다, 뭐 이런 것들. 그때 우리 나중에 이제 청와대의 주치의가 되시는 장석일 박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중에 그 카더라에 있었던 게 뭐냐면 신기하는 어디 갔나. 신기하 총무가 그때 원내총무가 돌아가셨는데 DJ가 신기하를 찾았다는 거예요. 신기하는 어디 갔어? 이렇게. 근데 제가 늘 수행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못 봤는데 기자가 와서 물어보더라고. 신기하는 어디 갔나. 그게 너무 기정사실화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해주길 기다렸죠. 치매 걸렸다는데 뭐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방어 수단이 우리는 그런 건 못하고 카더라 이런 거는 못하고 그 구전 홍보단이라고 하거든요. 구전 홍보단을 통해서 퍼트린 것을 아니 요즘에 이런 거를 전파시키는 데라고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면 오히려 더 이슈로 키워주니까 그것도 못하고 속 끓이는 날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이제 작은 뭐 실마리 이런 것들이 있다면 71년 대선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저는 그
그 38선 이북에 있는 그 시골서 자랐어요. 포천에서도 제일 북쪽. 그러니까 포천은 38선 이남과 이북이 겹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북쪽, 강원도 철의 삼각지 근처에서 자랐는데. 자라면서 국회의원은 오치성밖에 없는 줄 알고 자랐어요. 5.16 구테타 멤버 중에 군 출신에 내내 국회의원을 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이랬던. 오치성 국회의원의 얼굴이 걸린, 들어있는 그 1년짜리 달력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게 다 있는 그런 동네였죠. 71년 대선 때 벽에 난생 처음 보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벽보가 붙이더라고. 붙고 그 연설 녹음이 이렇게 녹음을 확성기로 틀고 차가 돌아다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거기까지 오더라고 그런 게요. 실제로 요새는 못 오셨을 거예요. 그 시골까지. 그때 김대중 후보 때문에 동네에서 싸움이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 그 기니 아니니 해가면서. 초등학교 반에서도 그랬었대요. 누구는 욕하고 누구는 그것하고 때문에 싸우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요새 들었던 기억밖에 없고 85년 2.12 총선을 앞두고 그 민청년 내에서 꽤 오랜 시간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논쟁의 과정에 2월 5일날 김포를 통해서 귀국하는 DJ의 귀국 현장에 나가서 몇 사람이 구경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지자라서가 아니고 DJ 귀국 현장은 어떤지 구경하러 갔는데 그 현장에서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교통수단을 다 통제를 해갖고 걸어서 공항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공항 근처에도 못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김포의 허허벌판 논밭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접근해 보려고 가다가 통제하고 있는 전투경찰의 방패와 그 군중 사이에 끼어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그 도로에 있는 어디 이렇게 무슨 그큰 기둥 같은 거에 올라가서 저를 이렇게 위에서 끄집어 올려가지고 빼줬죠. 아, 이건 좀 다른 영역이구나. 우리는 그때만 해도 시위는 30초를 끌면 1분을 끌면 엄청난 성공이고 그런 거였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힘, 이런 것들 봤죠. 뭐 인연이라고 하면 구경 갔던 인원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DJ와 JP의 결심에 의한 것이고 중간에서 이제 노력한 분들이 있죠. 그만큼 DJ는 정권 교체를 위해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DJP 연합은 하다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았어요. 그거 안 했으면 그걸 넘었겠습니까, 선거를. 결과를 보면 DJP 연합을 하고도 이인재 후보가 500만 표를 가져가고도 간신히 이겼지 않습니까? 뭐그 이후에 이제 약속 지켰죠. 내각제와 공동정부 운영. 그건 뭐 반쪽은 안된 것이죠, 내각제는. 근데 공동정부의 운영은 실제로 DJP 연합이 내각제 문제 때문에 끝났다. 그때까지의 거의 한 4년 정도? JP가 추천하는 분은 다 받으셨어요. 저는 그게 실제로 국정의 운영에 도움이 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거국내각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교동계 분들이 같이 30년 야당 같이 해온 분들이 우리는 임명직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도 하셨고. 김대중 후보만이 아니라 그 선거의 승리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걸 한 거라고 봐야 돼. 제가 이제 30년 전 얘기입니다만, 거의 30년 전 얘기입니다만, 기자들에게
동반 진반으로 투표를 아침에 새벽에 가서 투표하지 않으면 기자실에 못 들어온다. 뭐 그런 어떤 기자는 부모님을 설득하다 하다 안 돼서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근데 그 친구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작은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간신히 정권 교체를 이룬 거예요. 전 정말 그래도 될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의 공고한 그성 앞에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마지막 유세가 대학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세 끝나고 차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젠 정말 될것 같지 않냐고. 어떤 것 같냐고. 현장 분위기만 보면 다 이겼죠. 근데 그건 현장이거든요. 현장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뚜껑 열어봐야 할것 같다고. 우리가 많이 쫓아왔는데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고. 제 앞에서는 가끔 작은 한숨, 어쩌다가 큰 한숨을 쉬시는데 내가 그 답을 듣고 좀 속이 상하다 이런 표현이신데 그날 아휴 하시더라고요. 아니 듣기 좋은 말 해드리면 좋죠. 너무나 지쳐 계신데. 근데 아마 그 기자가 물었을 때 이제 답변하시는 것처럼 당신은 이겼다고 믿고 싶고 주변에서 다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경이 어떠십니까? 뭐 당당하죠. 내일 승리로 확신하십니까? 그럴 걸로 봅니다. 아, 이걸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태반인데 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싶었어요. 야박하죠, 제가. 좀 야박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나중에 한참 지나서 생각해보면,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 96년에 제가 부대변인 되고 얼마 안 돼서, 지방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총재와 뭐 최고위원들, 뭐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데제 말석에 저기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의원이, 총재님, 박 부대변인은 저렇게 여리여리 해가지고 그 거친 기자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언제 봤다고 시비를 거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보이죠. 30대 중반에. 제가 좀 약간 어리숙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 그거는 저한 의원이 모르는 소리요. 그러시면서, 저박 부대변인이 겉으로는 버들가지 같이 보여도 속엔 철심이 있는 사람이요. 조심하시오. 다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여리여리하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철심은 또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랬어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 말씀은 무슨 뜻일까? 청와대 이제 5년 근무를 마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철심이 있구나. 이 5년을 버텨낸 걸 보니. 근데 이 철심이 DJ가 발견한 걸까? 아니면 DJ 밑에서 이 5년을 버티면서 자라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년이 사람이 할 일이 못 되거든요. 대통령은 당선되어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5년을 어떻게든 버텨내는 거지만 참모는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몇 번의 탈출 시도를 했고, 제가 3개월만 쉬고 오겠습니다. 안 되면 한 달만 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주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어린 여성 부대변인에 대해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신용장을 써주신 거죠. 왜 그 여의도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다 저 을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굳이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이 일만 하면 되는 그런 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후보 스스로가 TV 토론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11명에서 13명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보자고 총재가 보자고 하는지 모른 채로 한 자리에 11명이었던 것 같은데 11명이 모였습니다. 조세영 총재 권한대행부터 제일 말석에 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모아놓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TV 토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어떤 말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 대등한 자리입니다. 그거는 마치 그 야자타임 하면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일 유리해지는 것처럼 저한테 제일 유리한 자리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거기서 굳이 끼어들어서 말할 거리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이제 어떤 싸나운 말도 어떤 독한 말도 내가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실제로 제일 독하게 말씀하셨던 분은 이해찬 박상천 의원 같은 분들이었어요. 상대방 후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공격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엄청 하셨죠.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다듬고 해서 일종의 그 예상 질문 답변의 책 한 권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업데이트 됐죠. 누가 했느냐고 굳이 물으신다면 DJ가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하고 진행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스크립트 이런 걸 하는 팀은 따로 있었고요. 우리 팀이 최고였어요. 11명을 불러 모으셔서 몇 달 동안 꽤 치열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셨죠. 이제 토론 준비의 실무적인 그런 책임은 김한길 의원이 끌고 왔고요. 그 팀이 잘했어요. 그 실무팀. 이제 토론이 하나의 축이었다면 우리 선거기획단을 이종찬 의원 원장이 이제 선거기획단을 끄셨잖아요. 이끌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강래 의원, 저 전병원 의원 이런 사람들 다 속해 있었거든요. 거기서 진행한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건강 우려에 대한 또 대책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선거기획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DJ와 함께 춤을 이런 광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DJ 남대로 좋은 세상 열릴 거예요. DJ는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만들어지고 굉장히 전문적인 팀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려고 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TV 토론 팀에 실무를 했던 사람들 중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미국의 TV 토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공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TV 토론이라고 하면 토론은 DJ가 제일 잘하지 라고 생각하고 DJ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토론만 하면 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거기에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가 닉슨이 케네디한테 진 이유는 토론을 너무 잘해서였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마도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토론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세영 대행이 토론 준비 과정에서는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계셨는데 토론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한마디만,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사려 깊어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고 후보하고 저하고 조대행하고 이렇게 셋이만 있는 자리에서. 준비는 이제까지 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시려고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조심하시면 뭐 지금까지 준비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똑같은 말도 그
그 단어 왔구나라는 그 단어가 딱 각인이 되죠. 답변이 길어지려고 하고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아지실 때는 제가 후보자하고 제일 잘 보이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막 머리를 정돈하고 좀 부산스럽게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다고 팔짱을 낀다거나 뭐 이런 사인을 맞춰놨죠. 이제 좀 그만하셔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거. 뭐 크게 근데 그 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콧물 좀 닦으셔야 된다 뭐 이런. 그 선관위 주관하는 두 번째 토론인가에서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걱정 많이 했거든. 세 번째 토론인가에서 카메라가 상대 후보를 비치고 있을 때 코를 푸셔도 된다. 우리 그렇게 미리 노이즈가 들어가지만 상관없다. 화면에 안 잡히니까. 근데 이제 콧물이 흐르는 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럴 때 제가 대신 코를 풀 순 없고 코를 자꾸 닦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대변인으로 이렇게 역할이 좀 강조된 이유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 속의 DJ. 그러니까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 원칙 가운데 하나가 노장청의 결합이 있어요. 노는 DJ이고 장청 결합했고 그때 그래서 40대 초반에 발탁되어 지금 한국 정치 30년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죠. 추미애, 정동영, 신기남, 천정배, 김한길, 정세균 다 그때 들어오셨죠. 청년들을 발탁하고 청년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여성 주부들과 만나고 여성들과 대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DJ 하면 좀 무섭다. 이런 이미지를 좀 활력이 없다. 너무 고령이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획이었고 또 실제로 뭐 그게 그냥 만약에 보여주기 식이었으면 그다지 효과가 없어요. 일회성 이벤트면. 근데 이제 DJ에겐 서사가 있거든요. 이효 여사와 문패를 평생 같이 달아오고 설거지하는 옛날 사진도 있고 뭐 우리가 도마질이라고 하거든요. 면사할 땐 이거 하시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나 그 여성들하고 대화할 때는 정말 편한 표정이 나오거든. 그런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한때 그래서 우리 뒷걸음 뒤로 걷기가 유행했잖아요. DJ가 뒤로 이렇게 걸으셨어요. 이게 방송 나가면은 좀 아침에 공원 가면은 국민들이 그 이거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뉴스에서 이렇게 세게 연설하는 거 이외에는 볼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좀 웃기네. 좀 웃겨야 경계심이 없어지거든요. 그 나름의 해학과 유머가 있으세요. 말도 재밌게 하시고 옆집 할아버지 같은 느낌을 저런 면이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진짜 고맙죠. 그런 걸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 뭐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골라요 골라도 하고 잘 어울리시더라고. 그 리어카 위에 올라가서 막 골라요 골라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앞치마 입고 뭐도 하고. 그 요즘에 그 정치인들이 하는 그 이렇게 퍼포먼스나 이벤트 있잖아요. 그 시작은 다 97년 대선 때 어디 있죠? 포장마차에서 오뎅도 먹고. 그 전까지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짧기 때문에 오로지 유세. 오로지 유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이 뭐 무게 잡고 유세하지. 연단에 올라서. 그렇게 시민들 속에서 뭐 먹고 이런 것들은 뭐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먹었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셔가지고요. 잘 드세요. 대식가고. 대식가라고 소문냈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소문낸 거 아닌데
96년에 중국을 갔어요. 그때 이제 주룽지 부총리 부주석을 만나거든요. 다른 이제 인민외교학회 초청 그 연설도 하시고 인민외교학회에서 식사를 이렇게 풀코스로 식사를 이렇게 줘요. 근데 코스가 11개인가 12개인가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우리 그러니까는 후보와 인민외교학회 회장이 제일 상석에 있고 이제 테이블들이 쭉 있는데 기자하고 저는 그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는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포기했어요. 맛은 있지만 도저히 더는 못 먹겠다. 근데 옆에 있던 지금은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 당시 한국일보 유승우 기자라고 있어요. 그 기자가 DJ는 너무 잘 먹어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가 그걸 쭉 봤다는 거야. 근데 코스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끝까지 다 드셔서 맨 마지막 코스까지 다 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 기자의 눈을 썼어. 기자 수첩인가.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서 DJ는 대식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재가 아니 기자한테 말이야 뭐라고 했길래 기자가 총재를 대식가라고 기사를 쓰게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쓰라고 안 했는데요. 그 친구가 알려줬어요. 총재께서 한 접시도 안 남기고 끝까지 다 비웠다. 저희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총재도 알고 기자는 신모을 여가 있었어요. 그렇게 잘 먹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거든. 지금은 기자가 아니어서 실명을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아, 팥, 붕어빵, 비비빅, 팥이잖아요, 팥. 그 비비빅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건 이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주는 거다 이런 이런 느낌으로 주셨는데 안타깝게 전 비비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다 드셔도 되는데 그랬죠. 음식 안 가리세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게 종류 좋아하시고 선거 때는 전국을 몇 바퀴를 돌면서 전국에 있는 설렁탕집을 다 가요. 제일 빠른 시간 안에 100명 정도가 뭐 한꺼번에 밥 먹고 나올 수 있는 곳. 이게 이제 수행원들하고 기자단까지 다 포함하면은 최소 50명에서 100명 막 이렇게 되는데 가자마자 음식이 나오고 30분 이내에 다 먹을 수 있는 곳. 설렁탕. 저도 뭐 잘 먹지만 못 먹겠더라고요. 매일 설렁탕만 먹으니까. 근데 설렁탕 좋아하세요. 그렇게 드시면 질릴만한데 설렁탕 좋아하셔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윤영찬 의원이 우리 출입기자였어요. 윤영찬 의원이 언제 총재님 박부대변인이 설렁탕만 먹으면 소냄새가 나서 못 먹겠답니다. 오늘은 딴 것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팔아서 불고기를 먹더라고. 그래서 그날 하루 우리 불고기 먹었어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하지. 윤영찬 의원 아주 이뻐하셨어요. 딴 사람이 얘기했으면 안 바꿔주셨을 텐데. 디제이의 삶은 개인은 없어요. 동생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고 97년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집에 양복 말고 옷이 없더라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DJ를 소개하고 싶어서 좀 캐주얼한 잠바 차림으로 오늘은 좀 나와주십시오. 집에 잠바가 없어요. 잠바 입고 갈 데가 없었어요. 공식적인 외부 행사가 있지 않을 때에도 집에서 양복을 입고 계세요. 집이 사적 공간이 아니고 공적 공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복을 입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에 양복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 이런 삶은 뭘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질 수도 있다 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고 마지막 날까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과 역사의 불행이죠. DJ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DJ라서 다행이었다.
그 IMF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룬 첫 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민주주의 발전한 나라 말고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 선거를 통해서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이룬 첫 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다른 물리적 수단이 아니고. 사실은 DJ가 당선되고 나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실감이 없었어요. 유세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서 참 좋은 얘기인데 너무 꿈 같은 얘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여쭤본 적도 있어요. 대통령 재직 중에. 제가 신기한 건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론으로만 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꾸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국민의 정부가 IMF를 조기 졸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 대가를 치렀죠. 그것 때문에 DJ가 비판받았어요. 그런데 DJ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DJ가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DJ였어서 다행이다. 그때 우리가 그걸 이루지 못했으면 IMF의 수렁에서 외환위기 속에서 빠져나오는데도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정권교체를 이룬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앞장서온 DJ가 대통령이 된 나라라는 게 서구 사회에 준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심지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또 미국이 DJ를 보고 우리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DJ가 가진 그동안의 자산이 상당히 도움이 됐죠. 아, 다행이다. 그리고, 아, 이제 끝났다. 끝났다는 건 뭐냐면, 후보 수행의 임무가 끝났다. 제가 쌍문동 살았습니다. 도봉구. 거기에서 아침에 일산까지 6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6시 반까지 가서, 아침 미역국 나오는 식사하고, 박지원, 정동영 두분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의논하시는 거 이제 거기 배석하고 그때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해서 일산 좌측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집으로 가는 게제 일정이었거든요. 전국을 몇 바퀴를 돌았어요. 설렁탕 먹으면서. 아, 끝났다. 이 숙제가 끝났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컸죠. 물론 당사의 대변실 출근하고 당선자의 공식 행사에는 배석했죠. 근데 이제 일산으로 출근 안 하니까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부르시더라고. 그래갖고 왜저 아침에 안 오냐고. 아, 제가 이제 수행 의무에서 이제 해제됐습니다. 후보가 아니셔서 그랬더니 야박하게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때 청와대 가자 그러시더라고. 근데 진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청와대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거나 해야겠다. 할 일이 있다.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 되셨으니까 이제 완전 새로운 팀으로 짜서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니까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해봤던 문제라서. 그래서 5년에 청와대 생활이 시작됐죠. 구금 생활입니다. 구금. 공보기획비서관 겸 부대변인. 그러니까 공보기획비서관 밑에 국내 언론비서관, 해외 언론비서관, 연설비서관 이렇게 있죠. 다 비서관이에요. 같은 비서관인데 직제상으로 이제 왜냐하면은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이거든. 그리고 공보기획비서관 겸 부대변인 이렇게 되니까. 잘 맞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가지고 좋은 건 뭐냐 하면 박지원 대변인은 이렇게 믿고 맡기는 쪽이에요. 저하고 완전히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때도 있는데 뒤끝은 없어요. 저의 그 영역을 나름 존중해 주시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잘 친해져. 어쨌든 이제 수석 비서관이 차관급이고 제가 부대변인이니까 이제 1급으로 임명한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기사도 나오고 1급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좀 아는 기자가 그러더라고. 야, 이게 30대 후반에 말이야. 1급 이거 말이 되냐 그러더라고. 저는 1급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관심도 없고 1급인지 3급인지 관심도 없고. 그런가? 그랬더니 고시를 봐서 5급으로 1급까지 가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거 가는데 20년 걸리는데 만약에 9급이나 7급은 아예 꿈같이 도달하기도 어려운데 이 30대 말이야 1급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이제 당선자께 제가 1급으로 가는 건 다른 공무원들에게 너무 위화감도 주고 불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직급을 낮춰주시라. 저는 상관없다. 상급도 좋고 별로 개의치 않고 역할은 역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2급으로 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당선자가 어디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 부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부담될까 봐 1급 안 받겠다고 그래서 2급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그 뭐냐 이렇게 다른 분들을 약간 질책하시듯이 그러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날로 청와대 공적이 됐죠. 그리고 저 때문에 다른 젊은 비서관 모두 2급이나 3급으로 강등됐어요. 아마 뭐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제 정권교체를 했고 은연중에 점령군처럼 접수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선자는 절대 그런 포지션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아니셨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공보수석실의 비서관 두 명을 그대로 존치시켰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관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거의 1년 가까이 같이 일하다가 그 다른 이제 자리를 잡아서 나가실 수 있도록 했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고 정권 재창출이 되었지만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한 명이 남았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 공보수석실은 이 인수인계를 할 파트너가 윤태영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서관들은 전원 교체하셔도 좋다. 그러나 이 실무진들은 여러분들이 랜딩하는데도 소프트 랜딩하는데도 우리 실무진들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니까 행정관 이하 직원들은 좀 받아주라. 그래서 거의 그대로 다 받았어요. 공보수석실은. 되게 그건 다행이었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면에서의 그 어떤 의견을 한번 연설을 같은 걸 한번 하려면 엄청난 조탁의 과정을 거쳐요. 갈고 닦아서 다듬고 다듬어서 내놓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제 그런 성정하고 관련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물만 보면은 아주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외향적인 분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DJ가 감정 표현하는 걸 사람들이 본 장면이 거의 없어요. 좋다, 싫다, 맛있다, 맛없다, 밉다, 이쁘다 이런 감정 표현은 거의 못하고 살아오셨고 저는 이제 95년에 뵀으니까 그전까지 DJ는 잘 모르죠. 근데 길이의 김대중이나 뭐 다른 자료에 그 젊은 시절을 보면 그때는 조금 더 외향형에 가까웠을 것 같은데 제가 뵀을 때는 내향적이고 더 표현을 잘 못하시고 절제되어 있고 삶의 무게와 역사의 무게 때문에 더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샤이해요. 그래서 평소에 하시는 게 동물의 왕국 보거나 어쩌다 드라마 보시는 거 말고는 취미활동이라는 게 없어요. 사생활이 없어요. 사실은 정치인의 삶이라는 것은
유리 어항 속에 금붕어처럼 사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좀 그런 성향에 가깝다고 저는 느꼈는데 표현 잘 못하시고 부끄러움이 좀 있으시죠. 크게 힘을 주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표현해야 할 때 아주 힘들여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절제되어 더 절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YS 같은 분이 외향형이잖아요. 내킨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고 거침이 없고 그분에게 강요된 내향형 내 그런 그 성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삶의 궤적에서 강요된 것일 수도 있는데 취미가 독서예요. 진짜 독서. 제 1번이 독서고 2번이 동물의 왕국 보시는 거. 그 판소리도 조금 들으시는데 사적인 삶의 영역이 없었고 그 다음에 흥은 있으신데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셨어도 뭐 운동하는 거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 저 정발산에서 뒤로 걷기 하시고 항상 청남대에 가셔서도 공부하세요. 공부 이만큼 쌓고 가서 그러니까 굳이 청남대를 가실 이유가 없는데 그나마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휴가 보내주려고 자리 비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 어딜 가나 그냥 서재가 당신의 휴가지예요. 그게 사복이 없다는 게 그거지. 좀 노르려면 사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복 말고. 없어요. 운동화도 없고 사복도 없고. 그때 장만했지. 그래도 그것도 워낙에 안 입으시니까 별로 없죠. 뭐 저는 항상 그 부려튼튼 어디서 무슨 사고 어떤 혹은 역으로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점검. 우리가 생중계 했잖아요. 평양을 처음으로 전 세계에 롯데호텔에 프레스센터 만들고 평양에 그 생중계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송출하고 우리 팀들이 다 했죠. 북한은 그런 송출을 제대로 해본 적이 라이브는 특히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라이브로 김정일 위원장의 얼굴이 라이브로 전 세계에 나가는 거는 처음이었던 거죠. 당시 춘추관장을 맡으셨던 국민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김성진 비서관님이 선발대로 가셨어요. 경호팀하고. 생중계와 송출 혹은 이제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송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아주 충실하게 했죠. 어쨌든 이 장면은 라이브로 간다. 두 분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 근데 두 분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그 김정일 위원장의 공항에 나올지 안 나올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을 밟는 순간을 우린 라이브로 하겠다. 그런데 그거에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게 거기는 김정일 위원장이 나온다는 걸 말을 못하니까 이건 우리 대통령 내리는 거니까 우리가 생중계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당시 KBS 기자가 거기서 비행기 도착하고 먼저 내려서 그 스탠딩을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아서 비행기가 도착하고도 조선일보와 KBS 기자는 못 내리게 하겠다고 그럼 우리 다 같이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신경이를 벌이다가 내렸죠. 한국에서 우리가 신문을 파우치로 받아봤거든요. 한국에서 보도된 신문에 다 일면에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손을 맞잡은 악수하는 장면에 사진이 실렸는데 그 신문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우리는 당연히 바닥에 굴러다니고 깔고 앉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김정일 위원장이 들어간 사진을 막 바닥에 굴리고 말이야 밟고 다니고 그래서 기자들 취재를 못 나가게 일종의 반감금 상태가 됐어요.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으면 회담을 100번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신경이 벌려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묶여 있었죠. 그렇게 물꼬를 텄는데 2009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길이 막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일 크셨어요.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6.15와 14를 이 대통령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실제로 퇴임 이후에도 다른 것은 둘째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연설을 국내외에서 계속 하셨고 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 그래서 직접 보고하겠다. 이런 그런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거죠. 뭐 다 이제 사전에 예정된 질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상되는 질문의 범위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 우선순위에 앞선 것들을 질문하느냐 좀 뒤에 있는 걸 질문하는 정도의 차이이고 특히 이제 다 생중계잖아요. 생중계의 현장에서는 언제 어떤 질문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기자회견도 다 생중계했죠. 뭐 윤 대통령이 예정된 질문 없이 뭐 예정 질문 답변서를 없이 들어가겠다 이러는데 대통령이 예상 질문 답변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에요. 예상 질문 답변은 책 한 권이에요. 중요한 현안에 대해 각 부처마다 전부 Q&A를 만들어서 올려요. 부처식의 표현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숙지하셔서 당신의 메시지로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고 그러니까 다시 수석들을 불러 모아서 예상 질문 답변의 그 초안을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실 생각이다라고 검토를 받으세요. 그러면 아 그거는 조금 과도한 표현이다. 아니면 그거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수석들이 다시 가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뭐 어떤 질문이든 받아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경제와 관련된 토론회면은 경제와 관련된 어떤 질문도 내가 답변하겠다. 미루는 한이 있어도 어떤 질문이 다 받을 수 있죠.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만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기자회견 준비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에 관해서 아주 개방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신다고. DJ가 배울 게 뭐가 있어 싶으시죠? DJ의 강점은 누구나에게서 배운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싫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싫어한다고 표현한 적이 없었는데 그건 좀 너무 힘들다고.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그 의견이 나하고 다를지언정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항상 배울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은 다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국민이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처음에 저는 그런 말씀 들었을 때는 그건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정치인들이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사람들만 만나면 점점 더 문제의 현장과 본질에서부터 멀어지고 답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DJ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DJ의 정신의 출발점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답을 정해놓고 가면 안 돼요. 내 답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DJ가 아주 논쟁적이고 어떤 토론에서도 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토론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 의견을 수정할 생각도 있으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칭찬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겉은 뭐 버들까지 같지만 속엔 철심이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말이 한편으로는 칭찬이고 한편으로는 울타리이고 어떤 때는 저한테 박 PD 그러시고 아 저분이 왜 나를 갑자기 PD라고 부르시지 그러면 방송사하고 뭐 하시면 아 나는 박 PD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뭐 이런 말씀하신다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그
울타리성 칭찬인데 항상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 있을 때부터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경제, 국제 뭐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제 다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때마다 순방순방 이제 답변을 하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뭐 좋은 의견이에요. 이러면서 칭찬하실 때 그런 게 칭찬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주저없이 답하는 것에 관해서 제일 좀 칭찬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다 좋은데 이건 좀 그래요 라고 말씀하신 게 만인에게 칭찬받는 건 그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만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쪽에 가까웠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아 내가 만인에게 그냥 다 좋게만 하고 있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만인에게 칭찬받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읽혔어요. 그리고 비판과 비난이 두려워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으로도 들렸어요. 그거하고 관련된 게 항상 정치의 뒤편에 서고 누군가를 돕는 위치에만 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고 앞에 나서서 지도자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도자가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누군가를 돕는 역할도 꼭 필요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DJ가 발탁해서 성장시킨 학생이에요. 그리고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학생인 거죠. 못하는이 아니라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학생인 거죠. 뭐 죄송하죠. 그것도 이제 2004년 총선 때 국회로 들어가 주기를 바라셨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이제 환경부로 간 거죠. 그 길이 제 길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그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국회에 가서도 앞에 서기보다는 물론 뭐 선대위원장도 하고 뭐 가지가지 했지만 제가 자신을 프론트에 서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기에는 저는 너무 방한등수예요. 아, 제가 보기엔 DJ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고 책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감당해야 되는 게 자기 마음을 한참 끌어올려야 되는 것도 쉽지 않으셨겠구나. 그러니까는 그분이 저한테 나도 하는데 왜 못한다고만 하냐 아마 그런 것이셨을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대변인은 뭐 부대변인을 하건 대변인을 하건 마찬가지인데 방패의 방패, 대통령의 방패. 근데 그 방패가 그냥 들고 서 있는다고 기자들의 그 날카로운 창을 피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언성도 높이고 뭐 야유도 받고 뭐 소리도 서로 지르고 뭐. 97년 대선 과정에서 그때만 해도 신문이 가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 6시면 광화문에 그 신문에 이제 초판이 인쇄돼서 나오면 그걸 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론사에 전화해서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뭐 정정보도가 바로 이루어져서 그 다음날 배달판에 좀 수정돼서 나가는 게 필요하니까 선거 때는 특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요 일간지의 기자 하나가 대통령 그 김대중 후보의 말을 코테이션을 인용을 해서 썼는데 그 인용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DJ 관련 기사는 신문에
요만한 기사 하나씩밖에 안 나올 텐데 그 기사에 단어 하나가 틀리면 저희한테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바로 전화해서 그 기자님이 잘못 들으셨다. 내 수첩을 보니까 이 단어인데 그랬더니 자기 수첩을 보면 자기가 쓴 게 맞다는 거야. 한참 논쟁을 해서 제가 이제 수정을 받아냈죠. 왜냐하면 그 단어가 얼마 전에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 맥락에서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제 다 물증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 기자는 지금 현재 주요 일간지의 논설위원이십니다만 자기가 잘못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분해서 바로 가서 녹음기를 샀답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녹음으로 물적 증거를 제시하겠다며. 근데 납득시켰으니까 수정해 준 거죠. 제가 막 남들 앞에 나서서 파이팅은 안 하지만 사고 수습은 엄청 잘하는 뒤처리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변인 아침 브리핑을 매번 하는데 기자들의 대부분의 질문은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침에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 일일이 질문해서 듣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관계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아침에 만나지 않고 아, 이 건에 관해서는 대변인의 의견으로 가름해 주라. 난 대통령에게 이 건에 관해서 굳이 여쭤보지 않았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원칙을 갖고 했습니다만 임기 막판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대북송금 문제 가지고 임기 막판에 기자실이 그렇게 들끓은 적이 없죠. 저 이해는 해요. 청와대 출입기자가 이 건에 관해서 청와대에 단 한마디라도 더 진전된 입장을 받아내기를 원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고 특검으로 갈 건지 말 건지가 대선 이후에 결정될 거고 계속 서로 이제 뭐 같은 질문하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는 와중에 그 기자가 화를 내고 뭘 집어 던지면서 그러더라고. 대변인이 말이야. 대답도 못할 거면서 거기 그 자리 대변인 자리 왜 있냐고. 응?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화가 났죠. 윤 기자. 윤 기자는 평생 기자 하시오. 나는 두 달 뒤면 대변인 안 하고 앞으로 평생 대변인 안 할 거야. 이것보다 더 세게 소리 질렀어요. 적이 있었거든. 저한테 던진 건 아니지만 뭘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하는 거는 내가 참 임기 말에 별꼴을 다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기자도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그만하더라고. 뭐 약간 기자들과 관련된 일이어서 뭐 더 험한 얘기도 전 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버들까지 같이 여리여리 보이지만 그 기자들하고 지금도 약간 동지애 같은 게 생겼어요. 그 험난 신고를 뚫고 온 기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상회담을 돈 주고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상회담 이전에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이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의 필생의 사업이 대북 사업이에요. 경제적으로 먼저 길을 낸 건 정주영 회장이에요. 그리고 현대가 그 정주영 회장의 뜻을 받아서 금강산과 개성지구 등의 사업권 협상을 벌인 거죠. 그게 정상회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현대의 그 북한하고의 관계 진전이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진전되면서 일정하게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안전보장이겠지만 경제적인 안전보장과 경제적인 활로를 찾는 거
였을 텐데 그 두 축이 있는 거죠. 안, 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때 이제 6.15 회담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가 일정하게 진전되다가 멈췄지만 진전되고 특히 유럽이 그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은 경제적인 교류가 국가 간의 교류가 훨씬 더 진행될 것을 기대하는데 이 효과보다 현대가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북한이 사업을 하고 투자해도 괜찮은 곳이구나라는 평판을 형성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겠죠.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정에서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정상회담과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진행된다라는 건 추워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일정하게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뭐 이런저런 루트에서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언젠가 반드시 사달이 날 걸 알아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관계된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배제하고도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같이 항상 식사하는 사람이에요. 95년부터 7년까지 그렇죠. 한 2년 반 정도를 이제 쭉 지역에 유세 다니면서 김대중 총재가 드시는 밥상에 누가 안 오더라고. 약간 그 시간이라도 좀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해주자라는 생각들도 있었을 거고 좀 어려워서 안 오는 것도 있었을 거고 저는 DJ나 이효 여사님하고 식사하는 게 굉장히 일상이고 편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를 포함해서 95년도에 DJ와 일하게 된 신진 인사들 있잖아요. 젊은.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어디서 나타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그분들이 불편했겠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저 젊은 사람들 뭐 이런 게 그런 생각이 들고 공적인 삶을 살면서 항상 공적인 대우를 받고 공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좀 뭐 청와대 있을 때도 네 분하고 사저에 가서 식사할 기회가 꽤 특별한 일 없이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대변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그 바람은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나선다는 거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해 있어요. 국회로 가면서 내 대변인 역할을 해다오 이러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라고 하고 근데 어디 안 갈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특히 임동원, 박지원 두 분이 이제 조사받고 구금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서 더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러신 때라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왔나? 이틀에 한 번씩? 여기를 왔어요. 여기 와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 역할은 안 하더라도 어디 안 간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켜야 돼서 그렇게 했죠. 이제 그러다가 그 1년 뒤에 제가 이제 환경부 갔는데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주 못 오니까 조금 이제 띄엄띄엄 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주말에 어디 맛있는 거 먹자고 불러내셔가지고 네 분이 자꾸 뭘 먹이세요 저한테. 나중에 또 실제로 여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외식하시고 DJ 세브란스에 입원하셔가지고 여사님이 병실에서 혼자 쭉 계셨잖아요. 저녁마다 가서 여사님하고 저녁 식사했죠.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편하게. 근데 이제 좀 밥 친구라고 하면 좀 외람되고
그냥 편하게 같이 밥 먹고 그랬다는 거죠. 그 언제 밥 사요 그러셔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밥 사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로 밥을 사냐고. 제가 별로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고 별로 이렇게 돈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 걸 아세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시더니 돌아가시는 해에 그 6.15 정상회담 기념식 때 벽에다 대고 소리라도 질러라 라는 그 통절한 연설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가시나 보다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통곡하시는 걸 보면서도 가슴 철렁했어요.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광주 방문, 망월동 방문했을 때 말고는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 6.15 정상회담 그 연설 끝나고 좀 회복을 하셨다고. 그때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회복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밥을 사라고 그러신다고. 진짜 가시나 보다 했어. 평생에 밥값을 못 내게 하더니 밥을 사라고 그러시더라고. 장면 사라고. 장면 사드렸죠. 그리고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내내 저를 질책 아닌 질책으로 피하지 말고 남 돕는 일 말고 자기 정치를 하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는 거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을 돕는 일도 의미가 있다. 는 박 의원의 생각을 그 말도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며칠 뒤에 세브란스에 들어가셨죠. 작은 짐도 덜어주고 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 관찰자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평생을 외롭게 광야에서 목놓아 우는 삶을 사신 외로운 분, 역사의 숙제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 그의 족적과 정신을 남기신 분, 그런 울타리였고 질문이 많은 분이었고 어떤 답을 해도 질책하지 않는 교사였고, 아,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나?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랜 시간 개인 교습을 받은 셈이죠.